소금 자체가 갖고 있는 입자가 네. 연마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네, 치아를 밝게 할 수 있어서 네. 권하고 싶지 않은 거고 아. 소금이 아니고 양치한다는 거는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치아 건강 너무 중요한데요. 오늘 치아 건강을 위해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실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미니시 치과병원의 최진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궁금한 게 많아요.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민간요법에 대한 얘기를 되게 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저희 이제 댓글로도 많이 물어보시고 하는데 네. 저도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소금에 대한 거예요. 네. 네, 소금으로 양치질, 소금물로 뭐 이렇게 헹구는 거 이게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사실 저도 이렇게 어디 가서 보면 이렇게 치약이랑 네. 소금이 같이 있잖아요. 물로탕 네. 같은 데 가면 그러면 네. 치약을 짠 다음에 소금을 한번 묻혀서 닦으면 뭔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정확히 한번 네. 소금이 좋으냐 안 좋으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달린 걸 보고요. 네. 이렇게들 소금에 대해서 네. 관심들이 많으시구나를 이번에 알았어요. 근데 아. 이제 많은 치과 선생님들은 네. 그 의견에 좀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소금을 옛날부터 썼던 민간요법으로 썼던 이유는 네. 그래도 이게 뭔가 소금 자체가 뭐 살균?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소금이 이제 소염작용이 있고요. 아, 소염작용. 예, 어느 정도 네. 살균작용도 있습니다. 살균도 있고. 예, 하지만 그게 이제 소금이 잘 정제되지 않은 일반 찬일렘 같은 경우에는 안에 미생물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아, 불순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그 소금 자체가 갖고 있는 입자가 네. 연마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네, 치아를 밝게 할 수 있어서 네. 권하고 싶지 않은 거고 아. 소금을 적당하게 뜨뜻한 물에 네네. 녹여가지고 사용한다. 그러니까 소금이 아니고 소금물로 양치한다는 거는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소금 자체를 갖고 문지르는 거는 네. 아무래도 네. 상처도 입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소금물 가글이 좀 오히려 낫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가글도 그러면 자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많이 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건지 좀 걱정이 돼요. 소금물로 자꾸 가글을 하는 것, 양치하는 네. 것이 자칫 구강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입안을 자꾸 마르게 하고 그래서 점막을 좀 마르게 해서 네. 잇몸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 있어서 아. 자주 하는 것보다 예, 간혹. 예. 그리고 아. 고농도보다는 네. 적절한 농도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 아, 네. 저희가 이제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네. 한 3에서 5% 정도 염분 농도를 갖는 게 추천될 만한데요. 네. 그 정도면은 200ml 종이컵 한 컵에 한 반 스푼 정도 넣어서 이렇게 충분히 녹인 다음에 네. 그거를 칫솔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양치하는 아. 거는 예,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소금물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네. 구강에 있는 수분이 네. 오히려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농도를 낮춰서 종이컵 반 컵에 네. 1/2 티스푼. 너무 잦은 빈도로 하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네. 하루에 한 번 정도 입안에 아. 머금고 있는 시간은 30초를 넘지 않으면 네. 자극이 이렇게 크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금물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신 게 바로 뭐냐면 오일 풀링이에요. 예. 오일 풀링. 예, 이게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저도 방송에서 봤어요. 어느 아침 방송에서 보니까 오일을 입에 머물고 이렇게 있다가 뱉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원리로 좋다고 하는 건지 네,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오일 풀링을 이제 10분 동안 입안에서 이렇게 머금고 네. 여러 가지 액체를 이동시키는 운동을 시키면 네. 치아 사이에 있거나 점막에 붙어 있는 그 미생물들을 흡착해서 이걸 바깥으로 뱉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아~ 좋은 방법이죠. 아~ 또 하나는 그 오일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뭐 유효 성분들이 네. 잇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오일은 보통 보면은 뭐 일반적인 뭐 해바라기 씨유나 뭐 이런 네. 뭐 오일이죠. 네. 뭐 식용유 쓰는 것들, 포도 씨유나 이런 것들을 입에 넣고 뭐 한 10분 정도 가글링 하라고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세균을 흡착해서 내보낼 수 있는 도움은 되는군요. 도움은 되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네. 전적으로 그것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입술질도 잘하고 평상시에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네. 오일 풀링도 하면 네. 더 좋겠죠. 근데 내가
여러 사정 때문에 제대로 된 이솔지를 또 하고. 관리를 못하면서 네. 그것에만 의존하는 것은 네.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보다는 더 기본적인 것이 예, 이솔질이다. 예. 예. 또 오일풀링 하다가 또 혹시 부작용 같은 거 생기는 경우는 없을까요? 그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거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흰살 생선과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중해식 식단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요. 네. 입안에 검은색 착색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치아에? 예, 예. 그래서 아~ 저희 이제 병리학 책을 보면 네,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드문데요. 네. 지중해식 식단으로 인한 치아 변색, 치아 침착, 변색이 침착되는 거 그런 게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오일 풀링이 자칫 네. 다른 음식과 이렇게 조합이 이루어지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색소 침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소금물 가글링도 말씀해 네. 주셨고 네. 이제 오일 풀링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요즘에 가글액 많이 팔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걸 이용하는 건 어때요? 앞서 설명한 것보다 더 추천할 만하죠. 아, 그래요? 예. 오일풀링이나 예. 소금물보다는 예. 가글액이 좋다? 예. 그래도 이제 그것도 뭐 또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있습니다. 네. 가글액을 개봉 후에도 네. 품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로 네. 알코올을 매질로 쓰는 가글액들이 많습니다. 알코올이 들어가 있죠? 예. 예. 네. 그래서 가끔 가글하고 잘못 음주 측정을 하면 음주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아마 기사에서 보셨을 거예요. 네. 장기간 사용하면 점막도 따가울 뿐더러 점막이라는 건 입안 점막입니다. 네. 따가울 뿐더러 또 고농도의 소금처럼 네. 점막을 마르게 할 수 있어요. 아,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그렇습니다. 알코올 바르면 마르니까. 예, 예, 예. 네, 네. 그래서 이왕 쓰실 거면 네. 알코올이 아닌 걸로 만들어진 가글액도 많이 있거든요. 아, 그런 제품이 있나 봐요. 예, 그런 것도 네. 출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선택해서 쓰시고 또한 좀 장기간 쓰는 것보다 네. 저희 치과에서 추천하는 거는 뭐 잇몸 치료를 한다든지 어떤 수술적인 상황을 처했다든지 하면 그 상처가 회복되는 기간 그래서 2주에서 4주 정도 사용하게 하고 네. 또 끊게 합니다. 네, 오늘 최진호 원장님께서 특별히 출연해 주셔서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뭐 소금물 가글, 오일 풀링, 또 가글액 고르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